안녕하세요. 미식부부입니다. 오늘은 새롭고 놀라운 기능과 함께 편리함까지 갖춘 신박한 주방용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물넘침을 방지해주는 실리콘 냄비 뚜껑입니다. 중간에 나있는 틈으로 물이 올라와 물이 끓어넘치는 참사를 방지해주는데요. 특히 저는 콩나물, 양배추 등 채소를 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채소를 삶으면서 다른 요리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결국 물이 넘쳐서 청소를 예약해야 했는데 이 뚜껑을 사용한 후로는 요리가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캡을 제거하면 찜기로도 사용 가능하고 구이 요리를 할 때 기름 튀는 걸 방지해주는 뚜껑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능 뚜껑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씻어 쓰는 실리콘 랩인데요. 크기가 다양하고 쭉쭉 늘어나서 용기 모양에 상관없이 밀봉할 수 있습니다. 랩 사이즈보다 살짝 큰 용기에 씌워주면 탄탄하게 밀착되어서 남은 음식이나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환경오름은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서 남은 음식 데워 먹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세제로 씻어서 물기를 잘 털어 말리고 가끔씩 끓는 물에 소독해주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랩이나 비닐 대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과일과 채소 세척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많이 알려진 정보대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은 물에 잠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궜었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이 식재료에 묻은 잔류 농약이나 화학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질 좋은 과일 세정제를 알아보던 중 칼슘 파우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국내산 천연원료로 만든 칼슘이 잔류 농약이나 착색제 등 유해 세균을 100%에 가깝게 살균해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 위에 이물질이 둥둥 뜨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 놀랍기도 하고 세척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더 안심이 됩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주방도구들도 살균 소독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일의 마무리는 음식 찌꺼기 처리죠. 가장 만지기 싫고 꺼려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자연 분해되는 싱크대 거름망을 알고 난 후에는 매번 거름통을 꺼내서 털고 씻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고 쾌적하게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름망에 거치링을 장착해서 거름통을 제거한 하수구 구멍에 쏙 넣어주면 되는데요. 작은 구멍들이 나 있어서 물도 잘 빠지고 무엇보다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통째로 버릴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음식물 처리는 대부분 남편이 담당하는데 정말 편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일반 텀블러처럼 생겼지만 믹서기의 기능을 탑재한 믹서기 무선 텀블러입니다. 무선이라서 이동이 간편하고 갈아서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설거지 거리도 주는 편리한 제품인 것 같아요. 뚜껑이 잘 닫혀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삼중 날개가 얼음까지 잘 갈아줍니다. 다만 얼음이 갈릴 때까지 몇 번의 작동은 필요하더라고요.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도 좋고 믹서기라는 생각 없이 예쁜 텀블러에 담아먹는 기분입니다. 저는 산책할 때 들고 나가기도 하는데요. 비교적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좋고 바로 갈아먹으니까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주방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새로운 용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주방용품들과 함께 슬기로운 주방 생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